이거를 심한 충치로 볼 것이냐 간단한 충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네. 오히려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 치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동환 TV에 오랜만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 공식 치과 꿀팁 요정이시죠. 미니치 치과 병원의 강정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강정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원장님이 워낙 또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치과를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치과 원장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충치 개수가 치과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선생님은 몇 개다, 다섯 개다, 어떤 선생님은 여덟 개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을 믿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네. 이거 좀 왜 그런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충치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네네. 두 번째가 치아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아, 예. 예. 네. 그 다음에 충치를 진단한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즉 술자가 어떻게 충치를 진단하는지에 따라서 네네. 치료법도 좀 달라지거든요. 아, 예. 진단에 따라서. 네. 네. 크게 충치라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 네. 그 치아 구강 내에 살고 있는 네. 충치균이 따로 있어요. 뭐 주로 S뮤탄스라는 균이 있는데 그 S뮤탄스라는 균이 당을 섭취를 하고 나오는 분비물이 즉 배설물이 네. 산이에요. 산. 예. 네. 즉 치아는 산에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하고. 예. 즉 치아가 산에 있는 녹는 현상, 즉 탈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걸 충치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콜라 같은 탄산음료, 네. 즉 산성도가 굉장히 그 폐하가 낮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가 네. 녹아요. 즉 충치로 녹는 현상이라든지 네. 산을 섭취하고 녹는 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결과물로는 아. 예, 탈의되는 현상들이에요. 네. 예. 그러면 탈의되는 현상인데 네. 그 탈의 정도가 이제 얼마나 진행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네. 치아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층이 에나멜이 있고요. 네. 안쪽이 상아질. 상아질. 예. 또 가장 가운데는 치수라고 해서 치수. 예, 세포나 네. 신경이나 혈관이 있는 조직이 있어요. 네, 네, 예.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돌덩어리가 아니라 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쉽게 그냥 우리 충치의 단계를 이해를 하면 네. 에나멜에만 국한되는 충치를 1단계 충치라 하고 1단계. 상아질까지 영향을 준 충치는 2차 1단계. 충치 네. 그 다음에 신경까지 영향을 주면 3차 충치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네. 편하실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에나멜은 네.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포도 없어요. 그러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치가 진행이 돼도 네. 증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에나멜은 네. 우리 신체 치아의 가장 큰 강력한 보호층이에요. 예, 굉장히 강력한 보호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충치가 실제로 생겨도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아, 예. 하지만 네. 이 에나멜이 뚫리고 네. 이 드디어 상아질로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순식간에 충치가 퍼집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상아질의 구조가 바로 네. 스펀지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상아세관이라고 네. 진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타고 세균이 네. 급속하게 퍼져가요. 그러면은 속도는 굉장히 확산식으로 퍼져나가면서 네. 이게 여기도 초기에는 감각을 못 느끼다가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네. 바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고. 예. 시리다? 시큰하다? 아프다. 등등. 아프다는 네. 아직 아니에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아니에요. 아, 시린다는 정도? 네, 시린다랑 네. 불편함을 호소하시죠. 네, 네, 네. 이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진행이 돼서 신경에까지 영향을 끼치면, 즉, 이제 3차 충치 정도에 네, 진행이 네. 되면 급성적으로 치수에 염증이 생깁니다. 오. 예. 여기 되면 몸에서 이제 방어 기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세포가 좀 활성화되고 혈류가 그쵸. 많이 공급되면서 네. 상아질을 우리가 재형성하려고 하는 기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운이 좋으면 여기서라도 치료가 들어가면 네. 잘하면은 신경치료를 안 하고 이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드디어 방금 말씀하셨던 아프다라는 느낌이 생겨요.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아픈 걸 느끼면요. 이미 이제 가역적 치수염 단계가 아니라 비가역적 치수염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오는데 네. 이때는
이를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 3단계까지 가. 예, 이미 네. 이제 신경은 아, 나 못 살겠어 하고 죽는 단계예요. 이때가 아, 가장 고통스럽게 아픕니다.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 보통 아, 이 때문에 치통 때문에 막 그 잘못 네. 자고 했던 그쵸? 기억들이 있으면 네. 바로 이 비가역적 치수염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아, 간 거고요. 아. 이게 이제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신경이 죽잖아요. 네. 그러면 통증이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그쵸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저절로 신경이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버려요. 예, 그러니까 증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네. 약간은 시리다 시큰하다 네. 증상이 오다가 네. 네. 그다음 갑자기 이제 급격한 통증이 오다가 다시 통증이 사라지는 단계까지. 예, 이게 1차 에나멜에 국한된 거, 상아질에 국한된 거, 신경에 영향을 주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러면 안 아프니까 뭐 해결됐네 생각하시지만 충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치수는 유기조직이에요. 네. 유기조직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찌꺼기가 썩어 나가죠. 그렇죠. 썩는다. 네. 괴사된다 하죠. 네, 네, 네. 괴사되면 우리가 부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패가 되면 오히려 입구가 개방되어 있으면 부패물이 나가면서 가스라는 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부패된 게 바로 치아의 뿌리 끝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바로 신경과 혈관에 들어오는 구멍이거든요. 네. 하필이면 그 구멍으로 괴사된 조직들이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뿌리 끝으로 가서 계속 이게 확산돼 가니까 치아 뿌리 끝에 있는 뼈를 녹이면서 아이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치근단 종양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볼 때 치아 충치 개수가 다른 이유는 네. 그걸 어디까지 충치를 보느냐의 기준 차이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치를 이제 판단을 할 때, 네. 1차 충치만 있는 경우에서 일가 네, 네. 가장 논란이 있죠. 네. 2차, 3차는 너무 확실한 거니까 네, 네, 왜 네.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데, 1차 충치 여부를 두고 이제 이게 충치냐 아니냐도 있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네, 1차 충치가 또 재미있는 것은 네, 네. 충치가 진행되다가도 원상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절로? 예. 네. 재광화라고 하거든요. 리미네랄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충치라는 것은 그 산에 탈이 드는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안에 있는 침에도 음식에도 네. 그 광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또 채워져요? 예, 충치가 그 탈이 됐던 근데 다시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에나멜층이? 예, 에나멜층이 네. 네. 다시 단단해져요. 네.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흉터처럼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흰색 반점 형태라든지 갈색 반점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애매모호한 거죠. 하얗게 나타나도 탈해되어 있냐 아니면 이게 다시 단단해졌냐 겉에서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텍팅하는 재료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충치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은 딱 보고서 이건 좀 두고 봅시다. 이건 치료합시다. 이것도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충치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르고 네. 2단계 충치 방법의 치료 방법이 다르는데 네, 네, 네. 여기에 대한 것들의 또 기준 때문에 가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또? 예, 이게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충치 아니냐의 어떤 판단보다는 네. 이거를 심한 충치로 볼 것이냐 네. 간단한 충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 네. 오히려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 치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충치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충치가 생겼을 때는 바로 세균이 번식하는 거잖아요. 네네. 세균이 번식하는 건데 자각 증상은 초기 단계는 없지만은 남들이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요. 옆 사람이? 예, 네. 자기도 인지할 수 있어요. 바로 입냄새예요. 구취. 구취가 난다. 예. 입냄새가 난다는 것은 세균이 번식한다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네. 사실 그런데 이 입냄새는 구취, 즉 입냄새는 충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풍치 때도 냄새가 나요. 그렇죠. 예. 몸이 안 좋을 때도 냄새가 나요. 그렇죠. 위가 안 좋아도 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세균이 번식하는 결과물이 냄새이기 때문에 치아가 썩어가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입안의 다른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이 어디 특정 부위에서 번식을 하고 있으면 냄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입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 가시라는 이유가 바로 모든 질환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꼭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냄새가 난다는 것은 병이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 들리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보다 기준이 달라서 그 왜 충치 개수가 다른지는 알겠는데
환자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군데 다녀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네. 이제 여러 군데 가보면 좋긴 한데 사실 네. 많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보셨을 때 일단 그 진단을 정확히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시진이라고 해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치아를 보여줘야 돼요. 직접 본인한테 보여주는 그렇죠. 네. 확인해주고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거 설명을 해줘야죠. 네, 네. 그러니까 환자분도 가시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하고요. 아까 네. 이게 1단계 충치인가 2단계 네. 충치인가 네. 이걸 좀 보신 다음에 네. 사진 찍은 것과 일치되는지 반드시 갈색 라인 선이 있다 해서 충치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좀 믿는 병원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예. 그런 병원 가셔서 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치아를 깎는 건 한번 깎으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절대 과잉 진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정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 진짜 우리가 충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기 치아의 본질이라는 또 네. 유튜브 운영하시잖아요. 예, 예, 예. 이 또 진짜 치아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강정 원장님 또 채널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